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다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립해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선생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유관시험에서 나왔거나 여러분들이 기출을 했거나 여러분과 유관한 어떤 전공적인 이론 안에 있는 거를 드리는 거지 시험이 임박하면은 개인 선생의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전달해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졸업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로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길 가는데 갑자기 저쪽 50m 전방에서 누가 뒤돌아서서 막 뒤로 뛰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전에 시험에 불합격자죠. 만날까봐. 근데 언제든 간에 합격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시간과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도 많이 상실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너 요즘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가 뭐하러 다니냐 뭐 이런 거. 그렇다고 뭐 꽃꽂이 배우러 다닌다 뭐 요가하러 다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들고 다니는 복장이 틀린데 그러니까 한번 합격하면 되죠 뭐. 자 거기 개발해 보시면 1번에 대한 것 있죠. 1번 질문. 예? 그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다시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른 타당성 분석할 때 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게 있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면은 지문 6번에 맨 상단에 가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줄여서 예타라고 그래요. 금년에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정부가 지방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거를 면제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에 따른 위험 보면은 법률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 있죠. 예, 그 용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조합의 개발 사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 있죠. 요즘은 개들도 출제라는데 그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와요. 자, 분양가가 높게 내정이 되면은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용적률이 할증이 돼도 이익이 커지지만 용적률이 축소가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이 몇 개씩이냐를 고르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그 15번에 가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죠? 그 정도. 그게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죠? 6개의 법률이 3개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만.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제목이 그대로 있는데 개만 바뀐 거니까 그것만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에 가면은 그래서 근래 개발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개발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개발 방식. 개발 방식에 들어가면 자체 개발이 있고 뭐 있어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있죠?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서 주로 되는 게 뭐예요? 사업 위탁.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건설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의 사업 주체는 누가 돼요? 에? 신탁회사. 누가? 신탁회사가 수탁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설 자금의 조달도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식 중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작년에 이거 두 개가 박스로 나온 거예요.
예,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대규모 개발사업에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그래요. 거기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체 개발에서부터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등가 교환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민자 유치라는 건요 민간 자본 유치에 관한 사업인데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티오 방식 아시죠? 예, 비티오 방식은 초등학교 건설에 적합한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어디에 적합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근데 지문에는 고속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물론 이 비티오 방식은요 시설 사용자 있죠? 사용자에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에 예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걸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방식을 써요. 근데 여기 있는 초등학교 있죠. 이거는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쓸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BTA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군인 아파트나 노인 요양병원이라 이런 것 있죠.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뭐로 쓴다? BTA. 여기 L이 뭐겠어요? 리스예요, 리스.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임대료로. 얘네 두 가지를 축으로 정리해야 돼요. BTA하고 뭐하고? BTL하고 그죠? 거기 정리해놨잖아요. 그죠? 네? BTL, BTO, BOT, 부 이렇게 해서 나와있죠? 네,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하고 마케팅에 대한 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그것만 물어볼까요? 자,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죠? 또 혼합관리도 있죠. 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 무슨 방식? 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 얘가 위탁일 것 같으면 선생이 안 적었을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식은 뭐?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는 어디다 쓰냐면 자, 지금 여러분 집 관리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자기관리는 단독주택이라 소규모 건물에 쓰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요.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그죠? 집 계약할 때도 여러분이 하겠죠. 하다못해 형광등 하나 바꿔도 여러분이 하겠죠. 혹시 방 하나 세를 줄까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을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누가 관리하는 거? 내가 관리하는 거. 그게 이거라고요. 예?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누가 기밀 유지가 잘 돼요? 얘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집에 왜 정원사도 있고 왜 가정부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만 안 하면 그렇죠. 좋은데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기밀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관리가 이쪽이라 잘 되는 기밀유지가 잘 되는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 아시겠죠? 여기로 나오면 거의 상식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물적인 부동산 마케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물적인 부동산 마케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서비스 있죠? 이건 마케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증권 있죠? 이건 마케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에?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거, 토지 건물, 이거 분양하는 마케팅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중개 서비스 마케팅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MBS 이런 거
발에 가면 마케팅 해야 돼요. 다 한다고요. 대상이라고요. 그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있죠?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누구 중심? 고객 점유는요? 여기 관계는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 아이다의 원리를 반영을 하는 거. 우리가 고수화 마케팅이라도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매개로? 브랜드 있죠? 예, 이거를 매개로 해서 고객하고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얘는 STP 전략 있죠? 4P 믹스 전략 있죠?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네 가지 있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판촉 있죠? 판촉도 몇 가지 있어요? 어? 이거 4P니까 당연히 4개 있고, 판촉은 몇 개 있어요? 어? 판촉은 몇 개? 4개. 그래요, 4개 있어요. 어, 4개. 뭐 있겠어요? 아, 그건 모르고 그냥 4가지만. 광고 있고요. 홍보 있고요. 인적 판매 있고요. 경품 제공이 있어요. STP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타겟팅, 표적 시장,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래가지고 시장 차별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저것도 해놨어요. 저기. 여기, 요, 판촉 전략에 들어가는 종류 있죠? 예. 그거는 16번에다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왜 집어넣냐면요.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네, 물어봤더니.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쟤들도. 네? 쟤는 촉진 관리라는 거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얘네 종류를 안 물어봤는데, 그 판촉에 대한 게, 거기 17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게 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고, 이러한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따로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근데 갑자기 종류가 나오면은 한 번이라도 안 보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에 간평이 있어요. 그죠? 간평은 뭐 잘 하시나요? 간평은? 연락 끊고 산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거예요. 자, 이 감정평가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문제 대비 15%니까 매년 6개에서 7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A형이든 B형이든 35번 이후는 다 간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시험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출제는 두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내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배열이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요. 이 규칙에서 문제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배열은 여기 세 개는 많고요, 한 개에서 두 개, 한 개에서 두 개, 이런 배열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즘 이 감정평가 방식은요, 이론도 낼 수 있고 뭐가 나와요? 뭐 계산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뭐 기본적인 거라도 해야죠. 그러면 계산을 버리더라도 얘네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법 조문이니까. 그렇죠? 아까 가격 공시제도는 기본적인 거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감정평가의 기초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거기 1번에 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있죠? 예? 네. 대상.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협의회 부동산과 광해 부동산 아시죠? 걔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협의회 부동산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정도 하나 혹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에서요, 보편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가격 재원칙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내부 측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외부 측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지난 10년간 답으로 유도한 애들은 얘네 둘이었어요. 가장 기준이 된 애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감가를 판정할 때? 기능적 감가. 얘는 무슨 감가? 예, 경제적 감가. 가장 최근에도 얘네 둘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해드린다 그러면 대체 원칙이라고 있어요. 대체 원칙은 3방식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는 거.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갔고요. 새로운 거를 차분하게 정리하기 힘드시면 내가 원래 버렸는데 요 중에서 요거는 그래도 요거라도 갖고 들어가자. 그건 시험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은 풀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마 11시, 12시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분위기상 봤을 때. 대충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만 선행이 지역 분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지역의 무슨 이용을 토대로, 예, 표준 지역의 이용을 토대로 이거를 판정하는 거예요. 뭐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무슨 이용을 토대로,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를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 제기하면 인근 지역이 있죠. 유사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작년에 나온 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어 정도.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34번에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예, 거기 가면 3번이 인근 지역, 4번이 유사 지역, 5번이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3번의 인근 지역에서 보면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렇게도 용어상에서 인용을 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방식 아시죠? 계산은 제가 권하지는 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3방식에 보면 무슨 방식이 있어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뭐 얘는 예, 이거 해드릴 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죠? 요 이름을 갖고 있는 드링크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을 하면. 이런 드링크 못 봤나요? 그거? 드링크 이름? 예. 걔를 이 카드로 샀다고요. 무슨 카드로? 이 카드로. 수수료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시험에 빡 가려놓기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얘네 보면은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고 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는 두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니까. 얘에게 가입구하는 게 뭐 있어요? 원가법, 입력 구하는 거. 적산법. 얘 비교 들어가잖아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 들어가니까 수익환원법 뭐. 수익분석법인 거예요. 여기서 구한 애들은 다 시산가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죠.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 가중평균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산술평균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산술평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산술평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자, 그런 거를, 예.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5번에 가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나와 있죠? 근래 여기서 문제가 꾸준히 나온 거예요, 용어를. 여기서 안 나왔던 게 없어요. 돌아가면서 다 낸 거예요. 용어 정도는 숙지를 해두세요. 계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면. 심지어는 13번에 가게 되면 감가수용 있죠? 감가수용은 제주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 재작년 시험에는 가산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꿔서. 그러니까 용어가 익숙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거는 지금, 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시청이 있으면, 시청?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 얘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돼요. 거래할 수도 있고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뭐 지자체도 돈 없으면 팔거나 뭐 대출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사 그런 거 안 보였어요? 호화청사를 새롭게 임명이 된 그 지자체장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 뭐 이런 기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교회나 절 매매 돼야 안 돼요? 교회나 절 매매 돼요. 절 비싸요. 그거 단청 입혀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절이나 이런 시청 같은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들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3방식 중에서 무슨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원가 방식. 비용성에 기초해서. 시장성하고 뭐가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라도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37번에 가면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에서 혹시 걔네 그 비율 수정하실 수는 있나요? 그건 가능한가요? 자, 기준이 여기가 사례가 되고요. 여기가 뭐 대상이 됐을 때 이게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비율 수정법은 모든 비교 항목을 얼마를 줘요? 100을 줘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항목을 3개 정도 줘요. 몇 개? 3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주는 게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다? 4%. 개별 요인 중에서 가로 조건은 5% 우세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10% 열세하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럴 때 수정 들어가는 건 다 하실 수 있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100분의 104개 되니까 1.04예요. 그죠? 얘는 1.05 하면 되고 얘는 10% 열세니까는 100분의 90이니까 0.9 하면 되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이 나왔을 때 얘들을 세워주지 않고 눕힐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이런 형식으로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비교할 때 계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올바르게 수정을 한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1번 2번이면 당연히 뭐가 답이 돼요? 아, 1번이 답이죠. 얘가 그러면 100분의 104가 되잖아요. 그죠? 집값이 4% 올랐으니까. 얘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애를 쓰러뜨리면 다리 걸어서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온다고요. 위에 있는 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비율 수정을 올바르게 한 걸 고르라고 그러면 쓰러질 애를 잘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라고 해도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해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 나은 방법이에요. 자, 뭐 그런 정도 하신 거고. 수익 방식에서는 뭐 그래서 거기 37번에 가면 8번 있죠? 8번. 예, 네, 8번 눕혀 놨잖아요. 예? 네? 눕혀 놓은 거예요. 그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뭐 수익 될 테니까. 아, 그리고 이제 39번에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자세히 써는 게 39번이에요. 그죠? 토지 무슨 뭐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어? 꼭 건물 보러 원가 보 토지 건물 일괄해서 하면 거래사례 비법 있죠? 과수는 뭐로 해요? 동사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드려요. 과수원 거래사례 비법 동사 뭐 거래사례 비법 임대료는 성이 같아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본 적 있어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광이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어권, 그 다음에 저작권 있죠? 얘는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시죠? 얘 뭐로 평가해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얘는 다 원가로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얘는 거래사례비법이고 얘네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중고 항공기라도 시장에 나오면 이게 몇백억 돼요.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일반 거래가 돼. 얘만 중고시장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례 구하기 쉬우니까 얘만 거래사례비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용에 기초한 원가법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간평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자신 있어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저도 나오기를 바래요. 어떻게든 간에 다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죠?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눈으로 가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탁상감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 예. 39번에 13번 지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뒤로 가서 거기 40번 보시면요.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은 지워 주셔도 돼요. 가격 공시 제도라고 이렇게 줘도 돼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이었는데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세에 관한 법령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죠? 표준지의 지상권이 설정이 있을 때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 돼요. 표준지는 나지상정평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국공유지는 배제하는 거예요. 국공유지는 대부분의 용도가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사정보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표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 작업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있죠? 이게 표준주택의 공시사항하고 유사한데 표준지에는 얘가 꼭 들어가요. 뭐가? 지세가.
예, 이게 꼭 들어가니까 예, 그거 살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예례 공시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시 기준일 있죠?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 있죠? 그 다음에 개별주택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을 때, 얘네 공시 기준이 언제예요? 공시 기준일이 이쪽의 법령에서는 기준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 전부 다 1월 1일이에요. 그쵸?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결정 공시일이.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결정 공시일이 언제겠어요? 예? 2월 말. 여기 5월 30일. 뭐 새로운 거를 창조하시는 것 같군요. 뭐, 어? 만들어갖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 30일 이전에 만약에 분할 합병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결정공시할 수 있잖아요. 얘네 5월 31일 날이 결정공시일이죠.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그러면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결정공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얘는 4월 30일이죠.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기간이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1일을 기점으로. 6월 1일인데 이걸 7월 1일로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지 기산할 수 있어요. 결정 공시를 알아야지 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표준 주택을 선정하죠. 그죠? 얘 선정하면은 1년간의 집값 변동률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을 선택해야겠어요. 예? 너무 많아요. 20%. 10% 너무 세요. 1%, 1%. 거기, 14번에 가면 있는 거예요. 14번 지문에 가면,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몇 퍼센트? 그게 여러분 시험에 2%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구별해 주세요. 예? 지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그, 확인이 안 되면은, 이쪽 애들은, 그 기출에 나왔던 지문 정도만 잘 살펴봐도 무난해요. 여기는 한 문제 정도에서 여긴 법 조문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조문에 기초한 거예요. 그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제가 강의를 오래 했던 데 같으면은 조금 더 다고치면서 물어봤을 텐데 왜냐하면 했으니까. 대답이 이 시점에서 안 나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방방 뛰었을 텐데 뭘 처음 뵀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이 지문 안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날 정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은 다 긍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긍정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 봤더니 부정용으로 된 지문도 한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거 확인해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모쪼록 차분하게 시험 보시고. 아, 그리고 노파심인데, 잘 까먹으신 분들은 형광펜을 노란 거하고 빨간 거 있죠? 예, 이거 두 개를 갖고 들어가세요. 두 개를 갖고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통상 맞는 거 고르라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내려가거나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여기다가 X 하고 내려가요. 근데 읽다가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다가 까먹으니까 문제 전체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지문은 다 보여요. 그래야지. 그리고 시계는 갖고 들어가세요. 시계 손목 시계가 됐든 그날 아침 바깥 양반 거를 뺐든 아니면 그거 다 있다는 데 가서 한 천 원짜리 뭐 이게 탁상 시계 하나 갖다 놓든 그래가지고 시간을 체킹하면서 가세요. 교실에 시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계산에 혹시 자신감이 있으시더라도 마지막에 푸세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 시간을 뺏기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민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계산 문제는 이론 다 풀고 마지막에 한번 접근해 보시고, 만약에 계산이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시험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번이 난이도가 있고 잘 안 되면 2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번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의 지문도 똑같아요. 1번이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뺐느냐 뺏기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것만 잘 하셔도 60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충실히 하셨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이맘때 이 세종시 지나가는데 만나면은 명함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개업했다고. 그죠? 내년에 이맘때 만났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차분하게 잘 보시고 꼭들 합격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